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어젯밤도 저는 자기 전에는 시장이 안 좋았는데 네. 또 이 차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좀 회복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틀 연속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었죠. 네네. 물론 어저께는 3대 주식 다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나마 나스닥은 턱걸이했다고 할까요? 그쵸? 약간 이제 네. 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나머지 주식도 이제 끝으로 보면 또 떨어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중의 흐름 보면 상당히 좀 회복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여전히 잡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런 거 보면 뭐 기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건 분명히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간 추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하루짜리 그림인데요. 딱 그림만 보시면 꾸준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요. 제일 위에 나온 초록색이 이제 나스닥의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기술주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좀 했고요. 여타, 뭐 에너지나 금융, 소재, 특히 이제 오늘 금융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유가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보합 정도 하락에 약간 지지됐지만 여전히 흐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네. 10년물 금리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 기준 보면 109.2포인트까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상대적인 국가들의 화폐는 전부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유럽이건 일본이건 우리나라 뭐 말할 것 없고요. 그나마 좀 버티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조금 버티는 것이 두 나라가 있죠. 캐나다랑 중국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 강한 것이 있겠고요. 캐나다는 어찌됐건 붙어 있고 원자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금융 섹터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네. 실적이 나왔던 걸까요? 맞습니다.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따라서 다른 주요 IB들이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따라서 발표하는데요. 결론을 보면 두 회사 모두 실적이 매출이 모두 기대보다 적게 나온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JP 모건은 이제 자사주 매입 중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렸고요. 특히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것은 아시다시피 28%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선 충당금 쌓은 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언젠가 좋아지면 풀릴 부분이지만 일단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잡혔습니다. 주당 이익은 2.76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 2.88달러였고요. 매출도 부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는데 역시 주당 이익이 1.57달러가 예상됐었는데 1.44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제 양사 모두 투자은행 부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 주요 은행들이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3%, 이 시티은행도 거의 3%가 하락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3%가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금융주라고 하는 거는 특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미국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번 실적을 보고는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항상 실적 시즌의 초반에 뭐 다른 기업 몇 개, 뭐 이번에도 펩시가 있었고 간혹 이제 항공주가 먼저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은행 업종의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은 결국 금융시장 전체적인 포함해서 경제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리고 오늘 발표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실적 발표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미국 경제에 상당히 경고성 발언은 잇따라 했고요. 특히 이제 연준의 어떤 역할, 페드의 역할이 상당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네가 이제 자사주를 매입 못한 거, 배당을 늘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찌됐건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지금 주요 어떤 인사들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 외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IT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이 뭐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크게 뭐 올라가고 그런 건 사실상 없었죠. 해봤자 나스닥이 0.03%, 이제 보합으로 끝난 게 뭐 팩트인데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소폭 전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오늘 흐름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이 0.8% 내렸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그렇죠. 주식 분할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주식 분할을 했거나 발표한 기업들이 썩 좋지 않았는데요. 알파벳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각에 따라서 알파벳은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한쪽에서는 어찌되었건 광고 시장에 대한 위축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네. 리세션이 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광고나 이런 데 엄청나게 광고하고 투자를 하거나 홍보를 하던 마케팅 비용을 하던 사람들이 약간 경기 어려지면 모든 인생살이가 똑같거든요. 그쵸. 그 광고 진짜 필요해? 뭐 이런 말이 한마디 나오고 네네. 뭔가 줄일 수 없어? 하는 거죠. 물론 구글에 대한 압도적인 영향력, 유튜브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가장 많이 늦게 줄이겠지만 네. 다른 데보다는 낫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어찌됐건 요즘은 많은 사람이 더 짧은 영상 하다 보니까 짧은 영상이면 당연히 긴 영상보다 광고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그 유튜브에서는 쇼츠라는 게 있고요. 그게 나오게 된 기회가 바로 틱톡의 등장이었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릴스를 쓰다 보니 긴 영상보다 짧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위축이고 시장 점유율은 0.1이라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한편에서 보면 시장이 어떻게 되고 리세션이라건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대로 홍보를 하거나 뭐 새로운 비즈니스라면 누굴 통해서 알리겠습니까? 결국 구글이나 이쪽으로 통해서 하겠죠. 그렇죠. 네. 해외에서 전세적으로 영어를 쓰거나 전 세계 시각으로 보면 뭐 어찌됐건 구글에 쓰겠죠. 유튜브를 쓰거나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그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저희도 가끔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검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죽을 그렇죠. 저도 네. 보거든요.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이 뭐겠습니까? 리세션이잖아요. 네네. 오늘 따로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볼 수 있는 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구글 트렌드라는 데 여러 들어가셔서요. 리세션 항목을 쳐보십시오. 한번 앵커도 한번 나중에 써보시면 저는 뭐 자주 네. 구글 트렌드 자주 이용하니까 구글 트렌드의 리세션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꺾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상당히 꺾였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 리세션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리세션이 뭔지 몰라고 물어봤다는 사람이 올 3월에 이게 피크 쳤고요. 그랬죠. 지금 오히려 조금 줄어듭니다. 그만큼 일상적이 됐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카오 하거나 그렇죠. 네이버 하거나 요즘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먹거리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지인이 한 명 있는데 네. 다 배달의 민족 가서 합니다 지금. 그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전 네이버나 카카오가 약간 좀 주가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런 광고 시장의 검색 시장 키워드에서 딴 데 경쟁이 물론 최고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글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엔비디아도 이날 뭐 반도체 기업들이 좀 다 같이 오르면서 엔비디아도 좀 상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 좀 반등하고 있고 AMD 같은 것들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별로 재미없죠. 네. 그것은 그만큼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IT 중에서 역시 반도체에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오늘 강법 좀 더 마감됐고요. 오늘 특징주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트코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이치방크가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 올려갔고요. 요즘에 어떤 목표 주가 올라가는 기업 찾기 쉽지 않거든요. 네. 525달러에서 579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고객 충성도가 긍정적이면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91에서 92%의 갱신률, 회원 갱신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 날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하튼 휘발유에 대한 수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지금 주유소들이요. 예를 들어서 엑슨모빌이 됐건 쉐브론의 전체를 보면 올해요. 휘발유 수요가 매출은 많이 늘어났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렇지만 갤론 베이스로 미국에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물량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1, 2%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근데 코스트코의 주유소만은 20% 초반이 늘어났습니다. 물량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좀 반영됐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코스트코가 4%나 오늘 급등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지수는 2%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20%가 올라가요. 반등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스코는 오늘 JP모건에서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한 모습. 그리고 오늘 유가가 최근에 재미없다 보니까 오늘 에너지 주식도 오늘 전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지난 밤 사이에 장중 낙폭을 축소했다고 해서 시장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 심리가 상당히 부정적인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두세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드디어 이제 목표 주가까지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워낙 이제 그 어떤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500의 기존 목표치를 잘 안 수정했고 또 떨어질 수 있다면 경험을 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목표 주가를 3,600으로 내려서 월가 주요 IB에서는 최저 수준까지 네. 내려왔고 있고요. 금년에 리세션 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세장의 저점은 3,000에서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 연말은 3,600. 그러니까 연말은 지금보다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네네. 회복하는. 그렇지만 지금 3,600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5% 정도 아래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도 역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로 보는 것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금년에 리세션 진입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초에는 말이죠. 연초에는 시장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또 자기네 만든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드 연준의 기준 금리라든가 다양한 선물의 흐름 이런 걸 보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리세션의 기간은 앞으로 한 36개월 정도. 네. 그래서 이게 2024년 말이 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 5개월에 온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이 거의 다 부정적인 게 최대로 범위를 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이면 다시 극적으로 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주가는 크게 반등할 수도 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리세션을 확인할 때까지는 시장은 재미없을 것이라는 경고도 잊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월가워즈라고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들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방송 내용과 좀 다른 굉장히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그 콘텐츠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